어디 계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배우러 온 곳은 여기입니다. 짜자잔. 오늘은 기구 필라테스를 배우러 왔는데요. 기구 필라테스가 또 코어 운동, 근육 운동에 아주 좋다고 해요. 저는 항상 헬스만 해가지고 필라테스는 사실 많이 안 해봐서 걱정이 되긴 한데 오늘 잘 해낼 수 있겠죠? 저는 항상 운동 전에 하는 게 있어요. 바로 사진 남기기. 여러분, 저 오늘 약간 골반이 되게 넓어 보이지 않아요? 이 레깅스가 약간 골반이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원단 안에 오겹 압축 원단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골반을 잡아주고 허리는 더 얇아 보이게 하고 그리고 다리 라인은 더 예뻐 보이게 해주는 그런 레깅스예요. 어때요? 오늘은 이걸 입고 운동을 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쌤입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코어 운동에 좋은 여러 가지 필라테스 기구를 하나하나씩 다 경험해 보실 거거든요. 우와. 우선은 올라가셔서 보수 가운데다가 오른발 네. 주실게요. 오른발. 오른발? 밸런스 한번 잡아보실게요. 팔 옆으로. 골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붕 뜨는 느낌으로 목 길게. 왼발을 어디다 붙여요? 살짝 발목에다 붙여주실게요. 네. 키 커지는 느낌. 오, 잘하시네요. 둘, 셋. 내려주시고 반대쪽. 키 커지는 느낌. 목 길어주실게요. 잘하셨어요. 자, 밸런스 되게 잘 잡으신 것 같아요. 네. 이 기계는 재활용으로 구한데 캐딜락이라는 기구인데요. 코어 강화까지 해줄 수 있는 기구입니다. SNS 전용. 여기 매달려서 SNS 찍어야 된다니까요? 척추 신전에 좋고 아, 예, 보기에는 어려워 보이지만 되게 잘 따라하실 동작이에요. 예. 유연하시고 워낙 잘 따라하셔서 한 번에 하실 수 있으세요.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할 수 있을까?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안쪽으로 잡아주실게요. 조금 한쪽 한번 먼저 올려보세요. 저 올리시고 엉덩이 내리면서 팔 펴보실게요. 네. 그다음에 네. 이 상태로 다리 올리실게요. 엄청 어려운데요? 자, 발끝 쭉 에너지 주세요. 거울 쪽으로 쭉 길어주실게요. 자, 힙 더. 와, 너무 잘하세요. 셋. 네. 자, 이제 조심해서 내려와 주시고 팔을 펴지 마시고 한 다리 한 다리 내려주시고 팔. 괜찮으세요? 아, 예. 주시고 자, 이쪽 다리 주실게요. 이렇게요? 네. 우와, 안 보이니까 어려워. 다리 펴셔가지고 쭉 스트레치 한번. 쭉 스트레치 한번. 좀 풀어주는 게 나은데? 골반 괜찮으세요? 자, 쭉 가셔서 네. 조금만 뒷무릎 더 펴볼까요? 네, 맞아요. 우와. 다시 돌아오셔서 쥐날 생각보다는 네, 척추가 이렇게 펴지는 느낌이 드시죠? 네, 시원했어요. 약간 네. 투두둑 이렇게 네. 느낌이 그래서 약간 라운드 숄더나 거북목에 되게 좋은 동작이에요. 네. 진짜요? 네, 너무 잘하셨어요. 사이드 스트레치인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다리에다가 지그재그로 발을 대주시고 골반을 대주실게요. 골반 대주시고 발 길게 올려주시고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머리 길어주실게요. 후후 다시 마시고 저 근데 지금 골반 괜찮으세요? 골반이요? 네, 골반 많이 아프시면은 이거 깔아드릴게요. 근데 저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아. 이게 약간 골반을 잡아주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게 한번 만져보세요. 예.
그러네요. 예. 아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예. 저 이렇게 마른 분들은 골반을 많이 아프다고 하셔가지고. 아파요. 맞아요. 예. 근데 오늘은 안 아프니까. 네네, 이거 그럼 빼고 동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골반 잡아주시고. 손끝 길게. 되게 에너지 주세요. 주세요. 다리, 허벅지 안쪽근에 써주시고요. 발바닥 쭉 밀어주세요. 네. 다섯, 여섯. 예, 팔 내리시고. 자, 다리, 사다리 잡으시고 조심해서 내려오실게요. 네. 제가 이렇게 정식으로 필라테스 수업을 받아본 건 처음인데, 확실히 이게 호흡이랑 계속 코어에 힘을 주면서 하다 보니까, 진짜 계속 하다 보면 몸에 균형도 좀 생길 것 같고,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 레깅스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레깅스 있잖아요. 뭔가 여기 안에 패드가 들어가 있어서 뭔가 운동할 때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막상 입고 운동을 해보니까 오히려 골반을 더 꽉 잡아줘가지고 좀 균형 있게 몸이 비틀어지지 않고 운동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이게 무봉제 패턴이어가지고 일상복으로 레깅스 입으시는 분들한테도 부담 없이 착용할 수 있어요. 와, 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잘 따라와 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쌤이 그래도 쉬운 것만 해주셔가지고 오늘 필라테스 잘 배워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빠이. 오늘도 긴 하루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저랑 함께한 하루 오늘 어땠나요? 이제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고 있는데 감기도 조심하세요. 감기 걸리면 절대 안 돼요. 그럼 일단 면역력이 가장 중요한 거 아시죠? 다들 건강하세요.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